루나 씨, 민혁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두 분을 우리가 모신 또 이유가 있는데요. 네. 이번에 두 분 다 솔로 앨범으로 컴백을 했습니다. 제가 또 노래를 또 들으면서 네. 왔거든요. 네. 네. 운다고. 아, 운다고. 아, 운다 고마워. 운다고. 네. 운다고 해결될 건 아니지만 한 번은 실컷 울어보면 어때? 고마워. 아니, 아니야, 아니야. 뭔가 알긴 알아. 아니, 오빠 다 알아. 알지, 알지. 예능이니까 재밌게 하려고 그랬지. 고마워, 고마워. 고맙지. 재미없었지만 고마워. 노래가 너무 좋아요, 루나 씨. 네.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요. 발라드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발라드요? 춤인데요. 아니야, 이게 슬로우 발라드라 그래요. 뭐라? 아니, 미디엄 템포. 미디엄 템포. 미디엄 템포. 슬로우 발라드는 뭐야? 발라드가 느린 건데. 자, 운다고 소개 좀 해주세요. 아, 네, 운다고 같은 경우는요, 네. 루나의 자작곡이고요. 저의 소중한 메시지를 담은 따뜻한 곡입니다. 살짝만 불러주세요, 살짝만. 오케이. 후렴. 운다고 달라질 리 없겠지만. 실컷 울어버리고 싶어요. 애써 참을 필요는 없겠지만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어요. 오! 진짜 노래 잘하지요. 노래도 너무 잘하지만 사실은 그 첫 소절이 운다고 달라질 건 없겠지만, 없겠지만. 어떻게 그 가사가 나왔게. 그러니까 자작곡인데 한 2년 전쯤에 제가 되게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사람마다 그런 시기가 맞아, 오는데 맞아. 제가 힘들 때마다 주변에 고마운 사람이 많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 제가 오히려 그 고마움을 조금 표현할 수 있는 곡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정말 오래 기다려주신 우리 팬분들을 위해서 만든 곡입니다. 아 그래요? 힘내라는 이야기예요. 네네네. 아, 너무 좋아요.